안녕하세요. 오늘은 표현주의 화가들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20세기 초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앞두고 독일과 유럽의 긴장감이 고조될 무렵 표현주의라는 새로운 미술운동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키르히너와 페인슈타인, 청기사파의 중심인 칸딘스키가 있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창조적 근대의 기원을 열어간 표현주의 화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히너, 베를린 거리 풍경. 키르히너가 1914년에 그린 이 작품은 현재 마드리드에 있는 티센 보르네 미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키르히너의 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그가 1925년 스위스의 다보스로 이주한 후 예전 그림에 격한 긴장감을 담은 붓터치와 생생한 색채로 덧칠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베를린의 삶을 묘사한 작품이다. 키르히너는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삶을 마주한 후 신기하고 놀라운 느낌을 작품에 담았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의 악덕함과 나약함, 거짓과 사기 같은 부정적인 면을 묘사했다. 사치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은 여인은 창녀로, 이들은 자신들에게 도덕적 가치가 부재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매우 두텁게 하고 있다. 밀러, 풍경 속에 있는 두 여인의 누드. 1920년대 초에 그린 이 작품은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 미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밀러가 고갱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는 고갱이 1895년에서 1900년 사이에 타이티와 파페에테에서 그린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른 표현주의 화가들과 달리 밀러의 등장인물은 그로테스크하거나 캐리커처와 같은 느낌이 없으며 도덕적 판단 기준이나 도발적인 측면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밀러는 즉흥적인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 특히 그의 누드 작품은 신라권에 대한 추억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가 꿈꾸던 세계에서 인간은 자연과 원초적이면서 단순한 관계를 맺고 있다. 페인슈타인, 마시장. 1910년작인 이 그림은 현재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 미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야수주의 회화에 대한 페인슈타인의 주의 깊은 재해석이 담겨 있다. 페인슈타인은 1907년 말까지 파리에서 야수주의 회화를 접했다. 페인슈타인은 그림의 세부를 묘사하고 스케치하는 대신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자서전에서 그가 이 그림에 대해 언급한 바에 의하면 그는 말 주변에 모인 인물들의 정신없는 움직임과 반짝이는 동물들의 몸을 작품에 옮기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헤겔, 하얀 집. 1908년에 그린 작품으로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 미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헤겔이 두 번째로 당가스트를 찾았을 때 그린 작품이다. 그는 북부 바닷가의 작은 마을을 사랑해서 1907년에서 1910년까지 여름을 이곳에서 보냈다. 1911년 발트해 연안의 프레로우를 방문했고 이후 카르히너와 함께 페마른 섬에서 여름을 보냈다. 표현주의 화가 중 헤겔은 독일 낭만주의와 이국 문화에 대한 철학의 관계를 정립했다. 칸딘스키, 회색. 칸딘스키의 작품은 20세기 미술 중 가장 복잡하고 매력적인 양식적 발전 과정을 보인다. 법률을 공부한 칸딘스키는 30세경에 안정적인 변호사 일을 포기하고
회화에 전념했다. 이 그림은 1919년에 그린 작품으로 파리 근대미술관 퐁비도센터에 소장되어 있다. 현실적 대상의 부재는 칸딘스키를 무의식적 직관에 대한 연구로 이끌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마르크, 꿈. 마르크는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인 대화에 대한 열망을 많은 작품에 담았다. 이 작품은 1912년에 그린 것으로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마르크는 동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시적이고 흥미롭게 동물을 묘사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연과 마주한 단순하고 고요한 삶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밝게 빛나는 색채는 마르크가 야수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는 파리에서 야수주의 회화를 접했다. 마르크는 이 작품을 칸딘스키에게 선물했고 칸딘스키는 답례로 기사라고 알려진 즉흥 N12를 선물했다. 파이닝어, 흰 남자.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은 1907년 작으로 파이닝어가 파리에 체류하면서 그렸다. 이곳에서 그는 로베르 들로네와 친구가 되었다. 파이닝어의 삶을 연구한 한스 헤스의 가설에 따르면 전경에 있는 인물은 파이닝어의 자화상이다. 파이닝어가 1906년 시카고 선데이 트리뷴지에 출판한 자화상과 비교해 볼 때 이 작품은 자기 자신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잡지를 위해서 많은 사파와 캐리커처를 그리며 경력을 쌓았다. 선은 비례에서 벗어나 부풀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장난스럽고 초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흰색 양복은 하늘색 배경과 모자, 노란 파이프, 빨간 넥타이와 같은 다른 요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야블렌스키, 붉은 천. 1912년 작으로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작품은 청기사파 화가들을 알고 난 이후에 표현주의 경험을 집대성한 것이다. 같은 해 그는 새로운 양식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추상미술과 비슷한 작품을 그려냈다. 여인의 초상화는 야블렌스키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였다. 이 작품에서 야블렌스키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성상을 떠오르게 하며 인물은 정적이고 정숙해 보인다. 동시에 그는 노랑, 빨강, 녹색과 같은 야수주의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여자아이 얼굴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클림트, 키스. 이 작품은 클림트의 황금시대에 해당하는 대표작이다. 청기사파에서 활동하던 많은 화가들이 그의 작품을 주의깊게 연구했고 작품에 반영된 시적 특징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클림트에게 포옹은 순수한 사랑과 이타심의 상징이었다. 이 주제는 이미 1902년 베토벤 프리지에 등장했으며 시 속에 묻힌 행복의 추구에 잘 드러나 있다. 클림트는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루었는데 1905년부터 1909년까지 작업한 브뤼셀의 아돌프 스토클레트 팔라초의 식당홀의 모자이크 작업에서도 동일한 모티프를 사용했다. 에곤실레, 자화상. 클림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에곤실레의 작품 세계는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회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동시에 분리파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레의 화풍은 사실 클림트의 작품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화려하고 풍부한 양식과는 달랐다. 그의 스케치는 고통스럽고 쓸쓸한 느낌을 주며 선은
인물에 단단하고 엄격한 느낌을 부여한다. 또한 실내가 사용하는 색채는 참여, 조화롭지 않아 불안한 느낌을 준다. 예술가로서 경력은 짧지만 실내는 자화상을 많이 남겼다. 이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대한 분석으로 그의 몸짓에서 과장된 좌절감을 엿볼 수 있다. 실내는 긴장감 넘치는 선과 색채의 강한 대비를 통해 고통과 한거할 수 없는 광포함을 표현했다. 코코슈카, 바람의 흰부. 바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1914년 작인 이 작품은 코코슈카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은 상징적이고 알레고리적인 의미가 풍부하며 감정과 시적인 분위기가 잘 표현되어 있다. 방금 그려낸 듯한 작은 조각배에 따뜻하게 포옹하고 있는 연인이 보인다. 여인은 자신의 몸을 남자의 팔에 맡긴 채 두 눈을 감고 있다. 코코슈카는 매우 거친 붓터치 그리고 차고 어두운 색채와 회청색으로 두 인물을 강조하고 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표현주의 화가들의 삶과 작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주요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